2020년 9월 8일 송서울TV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광주시 금남로 중흥 S클래스 그리고 두산 위브 더 제니스 현장인데요. 이름이 좀 길죠. 건설사가 두 군데다 보니까 이름이 길게 나와 있고요. 9월 5일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오픈했다고 나와 있는데 입지 환경 위주로 개인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이끄는 2490세대 브랜드 대단지 엄청나네요. 금남로 중흥 S클래스 and 두산위브 더 제니스 현장이 엄청나게 큰 단지입니다. 사업 개요 보니까 규모가 39층까지 나와 있고 위치는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76번지 아파트가 2240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이 250실로 공급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주차 대수도 여유가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청약 일정을 보니까 2020년 9월 4일 모집 공고가 나왔고 9월 15일 1순위 청약 접수일이 됩니다. 이번에 광역 지도를 보고 있는데 우선 광주역이 나와 있는데요. 광주역 남쪽에 북성중학교가 나오고 그리고 광주천이라고 나와 있는 그 사이에 중흥 S클래스 and 두산위브 더 제니스 현장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현장 주변을 보면은 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이 바로 가까이 남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수창초등학교 그리고 노문 재개발 예정 북동 재개발 예정 그리고 광주 제1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왼쪽에는 방직공장 부지도 개발이 추진 중이다. 광주 도심 한 복판에 이 정도면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프리미엄 몇 가지 보니까 대규모 주거 타운의 중심이라고 나와 있고 19,000여 세대 도심 재개발 예정인가 봐요. 뉴타운급 개발 비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광주역 복합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 부분 결국은 이제 도심이 개발 예정이라 이 얘기인데요. 이번에는 양동시장역 초역세권 도보로 2분 거리 아까 살펴보았고요. 종합터미널도 차로 5분 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보거리에 위치한 수창초 북성중을 비롯해서 광주제일고 전남대 광주교대 등 각급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분대 생활인프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여러가지 이 부분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광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참고적으로 이제 항공사진에서 바라본 현장 입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 배치도 보니까 북쪽에 북성초 그리고 오른쪽에 노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이 나와 있고 광주천이 바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남향 배치가 여러 동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조합원이 위에 흰색 호실이 되는 거고 자재공미터가 4억 중반에서 5억 초반까지 나와 있고 특징은 중도금이 무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주 수창초등학교까지 중간쯤에서 한 600m 정도 물론 가까운 데는 더 가깝고 그렇게 나오겠네요. 이번에는 양동시장역까지 멀리서 가도 650m 정도 나오고 있고 물론 더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광주역까지는 한 1.3km 그래서 도보로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금남로 중흥 S클래스 and 두산위브 더 제니스 아파트 현장의 입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종합적으로 이 정도면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서울TV였습니다.